줄어들어서 아, 진짜? 괜찮아? 여기 붙는 거 아니야? 근데 다들 월말 평가까지 몇 킬로씩 빼야 돼? 난 이제 하루에 하나씩 사과만 먹으려고. 그게 됐어? 사실은 전에도 그렇게 뺐어요, 언니. 나 한번 10킬로 뺀적 있잖아. 그때 사과 한 개만 먹고 살았어. 사과 한 알만 먹어야 하나? 나 진짜 여기서 더 빼려면 머리라도 밀어야 돼. 대머리 유아. 야, 완전 이쁠 것 같아. 진짜 추천. 완전 해봐, 해봐, 한번 해봐. 뭐? 언니, 진짜. 같이 하자. 진짜 언니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러다가 한순간에 훅! 간다! 아, 진짜. 아, 아까 수정이랑 나 햄버거 집 갔었어. 뭐? 근데 거기서 모아내를 만난 거 있다? 헐. 근데 모아냐가 우리 아까 알고 속아준 거더라고. 뭐?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데 차라리 살쪄서 대표님이 포기하게 하려고 냅둔 거였대요. 와, 대박이다. 어쩐지 그냥 순순히 나가더라. 진짜 무섭다 정말. 막 걸그룹이 가스 공장이라니! 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진짜. 와, 우리 여태까지처럼 먹고 응? 이거 먹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변비약이야. 야, 변비약? 이거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머리라도 밀어야 되니까. 별 수 없잖아. 응? 그냥 먹자. 아니 입던 옷도 다 벗고자도 안 되는데 머리 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아는 연습생들이 이약 먹고 다 통과했대요. 그냥 딱 한 달만 먹자. 응? 얘들아, 너네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맞다고 생각하냐고. 문별, 네가 얘기해봐봐. 죄송합니다. 소희야. 네. 가수가 하고 싶어? 춤이 로봇이야, 로봇. 백날 쳐도 이런데도 어떡하려 그러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래서 데뷔는커녕 월말 평가는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 슬기가 최고다. 어? 춤은 슬기가 갑이야. 자, 다음 노래 한번 해보자.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for you too. Don't forget me. I'll beg. I'll remember you said sometime the last.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슬기 노래 좋다. 어? 많이 들었어. 역시 루키스 때부터 한 보람이 있어. 어? 많이 들었다 강슬기. 다음. 다음. 리셋. 키를 너무 높게 잡아서. 다음. 연습을 너무 많이 했나? 다음. 바닥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으면 어떻게든 동작을 이어가야지. 무대가 뭐 장난이야? 죄송합니다. 유아야. 네? 너는 슬기랑 같이 시작했는데 뭐 느껴지는 거 없니? 어? 너는 뭐 실력이 없는 거니 아니면 연습 부족인 거니? 옆에 슬기 보면은 뭐 느낌적인 느낌 안 드니? 네가 루키스 못 들어간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야. 우리 잘 좀 하자. 제발 좀! 네, 죄송합니다. 별이야, 잠깐 나 좀 보자. 네? 왜요? 왜요? 묻지 말고 따라와. 네. 장 실장, 예? 연습실 시계 떼버려 당장. 예. 앞으로 연습실에 시계는 없어. 시계 볼 시간에 연습해.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무조건 연습해! 그것만이 살 길이다. 알겠냐? 나오라고.
너는 슬기랑 같이 시작했는데 뭐 느껴지는 거 없니? 어? 너는 뭐 실력이 없는 거니 아니면 연습 부족인 거니? 옆에 슬기 보면은 뭐 느낌적인 느낌 안 드니? 유아야, 너 할 수 있어. 해보자. 울지 말고. 뭐야? 치사하게 혼자 연습해? 뭐야, 아까 가는 거 아니었어? 언니가 연습하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 힘들다. 고작 이거 했다고 힘들면 어떡해. 연습하는 거 말고. 그럼? 나 노래 부르는 거. 노래?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되게 두렵다. 에이, 언니가 그런 말 하니까 이상하다. 오늘도 칭찬만 받았으면서. 그게 늘 부담스러워. 오늘도, 내일도 더 잘해야 된다고 스스로를 압박하면서 그게 날 지치게 해. 나 이러다 노래가 싫어지면 어떡하지? 에, 너무 힘들다. 언니, 내 꿈이 뭔지 알아? 글쎄. 데뷔하는 거? 내 꿈은 언니야. 한 번만이라도 언니보다 잘했단 소리 듣고 싶거든. 언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미워할 수가 없어. 언니가 내 꿈이니까. 그래서 언닌 지쳐서도 안 되고 힘들어해서도 안 돼. 다시 내 앞에서 약한 소리 하지 마. 알았어. 근데 내가 진짜 꿈이야? 아니거든? 내가 너의 꿈이야? 아니라고. 내가 너 꿈 할게. 알았어. 아니야, 뭐 다른 거야. 아, 나의 꿈이다. 나는 나의 이제. 꿈이다. 꿈이다. 아. 톱5 걸그룹 후보 5명의 자리를 쟁취하려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대표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5명만 데뷔를 합니까? 도달지 마. 이미 정해진 상황이야. 아니 그러면 나머지 2명은? 2명은 퇴출입니까? 그러니까 5명 안에 들어야지. 안 떨어지면 돼. 떨어지기 싫으면 죽기 살기로 연습하든가.
내일 내가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말해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하러 얘기해? 마음에도 없으면서.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 애초에 언니 루키즈로 들어와서 인기도 제일 많은데. 어차피 언니는 안전빵 아니야? 소희야. 너 멘트가 좀 세다. 왜요? 지금 내가 틀린 말한 거 있어요? 그만해. 솔직히 인원 떨어져 나가면 언니 입장에선 땡큐지. 안 그래? 진짜. 야. 야, 김소희. 당장 슬기한테 가 사과해. 뭐하러 사과를 해? 어차피 다 경쟁인데. 유아야, 너까지 왜 그래? 을이고 뭐고 결국 다 경쟁이야. 살아남아야 된다고. 이 바닥 다 그런 거 아니야?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 자리로 돌아가. 네. 분위기 파악해, 전소미. 뭐 하자는 거야? 아, 니들 진짜 대단하다. 어? 이래서 되겠냐?